많이들 알고 계실 제1차 왕좌의 난. 한 줄로 요약하면 1398년에 이방원이 이복 동생인 이방섭, 이방번 형제와 정도전 등을 죽이고 권력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왕위 계승을 위한 자리싸움, 확대에서는 정도전파 등과의 권력 다툼으로 볼 수 있죠. 오늘은 왕좌의 난을 다뤄볼 건데 사실 왕좌의 난에 대한 컨텐츠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좌의 난의 주인공인 이방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성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배신자냐 혁명가냐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어쨌든 이성계는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동북면의 비주류에서 한나라의 왕까지 오른 사람이죠. 전쟁에서는 패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정도전 등 확실한 이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스스로도 따랐습니다. 결국 이성계의 판단은 큰 틀에서 늘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성계의 인생은 시기별로 결정적 순간이 있었지만 크게는 조선 건국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에게 이방원 등으로 대표되는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은 현대로 치면 사법고시 합격 전의 인물이며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인 이방번과 이방석은 사법고시 패스 후의 인물입니다. 사법고시가 너무도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 너무도 많은 이가 도움을 주었지만 사법고시 패스 후에는 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막상 패스를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죠. 집안 내력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고 합격 후에도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합격 전과는 다른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출중한 능력과 별개로 지방 토호 출신의 한계가 있었던 이성계에게 큰 배경이 되어준 인물입니다. 고려시대 세력있는 권문세족 가문이었죠. 즉 현대로 치면 사법고시 패스한 이들 사이에서 주류 경쟁을 할 수 있게 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방원 형제들의 친모인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전에 이미 죽습니다. 따라서 신덕왕후 강씨는 엄연히 조선의 제1대 왕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씨의 아들인 방번과 방석은 엄밀히 말해 서자도 아닌 나름 적통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성계가 되어보겠습니다. 이성계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방원 등의 신의왕후 아들들은 너무도 훌륭한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 혼란의 시대를 함께한 이들이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에는 새롭게 시작할 인물이 등장해도 좋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비주류보다는 주류 출신의 집안과 아들들이 내가 세운 나라를 이끌게 하는 것. 동북면의 아들 중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이방원이 뛰어났지만 정몽주 사건 때에도 보았듯이 그는 너무 과격한 면이 있는 아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도전 등의 절친이 여전히 자신을 보필하고 있고 이 친구가 있는 한 막내 방석에게 왕을 물려주어도 나라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자신과 전장을 누볐던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니 요동정벌도 준비할 겸 사병도 철폐하고 모두 나라의 군으로 편입시키는 시도도 합니다. 이성계는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즉 이성계에게 왕좌의 난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판단이 그다지 틀린 것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이성계가 잘못 판단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이방원의 그릇이었고 그 그릇을 잘못 판단한 대가로 갑작스러운 레임덕과 함께 사실상 탄핵이 된 것입니다. 이성계가 직접 왕위에서 물러난 것이지 무슨 탄핵이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왕좌의 난 이후 이 사건을 정리한 문서가 작성되는데 이성계는 이 굴욕적인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왕좌의 난을 정도전 등의 개국 공신이 몰래 반역을 도모해 왕자들을 해치려고 했고 이에 큰 공에도 불구하고 주륙되었다고 규정합니다. 사실상 이방원의 입장에서 정리한 문서에 강제적으로 서명을 한 것이죠. 혁명이든 쿠데타든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이성계는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약 4년 뒤 사실상 아들을 향한 반란이었던 조사의 난을 일으켰겠습니까? 이상 승리만이 있었던 이성계에게 패배라는 맛을 남긴 사건 왕좌의 난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